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산업혁명 유적들을 등재하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19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물론 연도가 99년이라 그렇지만 20세기부터 시작했던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근대산업유산이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그럼 이 근대산업유산이라고 하는 명분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서구,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통틀어서 근대에 성공한 최초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산업혁명입니다. 그 일본의 산업혁명, 근데 실제로 보면요, 청일전쟁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이 보통은 18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본격화되고 궤도에 오른 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근데 이때 중화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중국 정부로부터, 당시 청 정부로부터 배상금으로 받았던 광평은 2억 3천만 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배상금은 당시에 일본 정부의 평시재정이 6년치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거액이었고, 이 거액의 대부분을 일본 정부는 군대의 확장과 이러한 군대 확장에 뒤따른 군수공업을 일으키기 위한 중화공업을 팽창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열강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는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각국 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중국으로까지 침략해 들어가는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이 일본의 근대산업혁명은 침략정쟁의 도구로 사용됐고, 무엇보다도 힘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동원해서 그들을 강제노동시켰다라고 하는 문제가 뒤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일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그동안 1999년부터 시작했던 산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항상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니까 약간 태도를 바꿉니다. 근데 태도가 뭐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단념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버리고 시대를 한정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명칭과 시기를 변경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본의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 건 메이지 천황이 즉위를 해서 사망할 때까지니까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는 1912년까지로 시기를 한정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기를 한정시키면 당장 일본이 피할 수 있는 건 강제 노동 문제는 현상적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12년 당시라면 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인 한국,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강제동원은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이고,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불과할 것인데, 그러한 한국의 반발은 유네스코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통해서 이것은 뭐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부터 강조했던 요소는 그냥 근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아니라 비서구 최초로 성공한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하는 점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강조점으로 잡습니다. 자, 이거는 강제 노동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꼼수로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서구 국가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그 요소는 현상적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G7이라고 하는 선진국 7개국 회의에 동양권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비서구 최초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유럽의 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게 어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산업혁명 유산을 일본 전국에서 8개 현의 23개 시설로 등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이러한 유적지들은 아무리 자국 정부가 시기를 한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적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전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포함된 23개 유적 중에 무려 8곳이 2차 세계대전 시기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에 식민지 민족의 강제 동원과 관련된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그 8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면 일본 최초의 철강소가 되겠죠. 그 야하타 제철소라고 하는 곳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여담이지만 이 야하타 제철소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날씨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피해를 입은 국가죠. 근데 처음에 떨어뜨렸던 원자탄은 뭐 당시 일본의 대본영이 있던 전시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대본영이 있던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애초에 목표는 일본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만드는 철강 공급을 막기 위해서 이 야하타 제철소가 있는 고쿠라가 목표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탄을 싣고 일본을 향해서 날아갔던 폭격기의 비행사들은 그 상공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디를 폭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정부가 새나갈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시키고 예상되는 도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그걸 명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진행한 결과 마지막에 도착한 곳, 단 하나 남았던 표적이 고쿠라였습니다. 근데 이 고쿠라는 지금은 이제 기타큐슈라고 하는 시로 확장 개편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지 않죠. 폭탄을 투하할 때 육안으로 확인하고 투하를 하는데 당시 고쿠라 일대가 구름이 많이 끼고 너무도 안개가 자욱해서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해서 급하게 폭격을 장소를 히로시마로 바꿨던 겁니다. 그냥 날씨에서 히로시마는 원자탄의 폭격을 받았고 반면에 고쿠라는 이 날씨 때문에 원자탄의 폭격을 피해갈 수 있었죠. 그 결과가 지금은 이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제철소이자 그리고 일본 군수산업에 막대한 원료로서의 철강을 공급했던 이 야하타 제철소가 일본의 메이지 시기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등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한국만 비판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일본인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시민단체들 우리 한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본의 메이지 시기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하는 데 있어서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시설들은 뺄 것을 한국의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8개 관련된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언급된 8개의 유적 중에 한 곳이 군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1999년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메이지 시기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6년, 17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시기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근데 일본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 국가와 그 국가의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2015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합니다. 근데 그 등재될 때까지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전향적인 모습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난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했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완전히 동전을 뒤집듯이 바꿔버립니다. 그 또한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본이 바꿨던 내용은 도쿄올림픽 개최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